밤에? 응? 아, 오늘 잠이 안 오네. 어떻게 해야 잠이 안 온다. 잠이 안 와? 응. 너무 잠이 안 온다. 어떻게 할 거야, 일단? 야, 신랑 수업 장학 퀴즈보다 힘들다. 자려고 더럽게 한 번. 에이, 저거나. 아, 진짜. 땡땡땡! 아, 요거 궁금하다. 잠이 안 와. 잠이 안 와. 통화를 하는데. 머리 복잡하다. 아니, 런닝머신 뛰어라 복근 하라 그럴 것 같은데. 궁금하라고? 네. 하면 잠 잘 오거든요. 태연이지 오늘 잠이 안 와. 그러면 뭐 얼굴 보러 갈까? 뭐 아니 얼굴 보러 갈게. 좀만 기다려.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. 야 너무 달달하다. 나도 원래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. 됐어. 아 원래 저러진 않아 저도 진짜. 됐어. 뭐라 그래야 돼? 무슨 뭐야 그게? 전화하라고. 아 전화하라고. 아 그런 데죠? 응. 나 심심해. 그러면? 볼까? 야. 많이 배우네 오늘. 아.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오빠 그 한 사람만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만 엄청 특별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. 그렇지. 소망이란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 나한테 관심 있나? 라고 될 수도 있고. 아니 나 지금 되게 깜짝 놀란 게 나 옛날에 그거 있었어. 그 한때 나쁜 놈으로 한 소문이 싹 돌았었어. 어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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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다 흘리고 다녀. 웃음을?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그렇게 하는구나라고. 하는구나라고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서로만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거지. 야,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러는 거지. 야, 나한테도 막 눈웃음 했어. 근데 그랬더니 뭐야, 나한테도 그래, 너한테도 그랬어? 이렇게 되면서 속물 막 생기는 거지. 잘 해주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다가 막 보니까 얘가 그냥 지지지지 웃고 다녀. 알고 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어. 알고 봤더니 계속 웃고 있어. 그러니까 아야, 쟤 원래 저런 애야라고 다시. 웃상이었어, 웃상. 그때 좀 주변 동료들이 절 피할 정도로 오해를 했어요. 아 그렇게 소문이 또 나가지고.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이 호영이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. 아. 그치 그러니까 소문을 냈겠지. 서로 얘기하다가 너한테도 그랬어? 이러면서 막 얘기해갖고 갑자기 저랑 연락이 다 안 되고 저를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지? 하고 저는 모르고 지나갔어요.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.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는 이후에 나왔는데 그럴 수 있지. 그냥 매너. 당연하듯이 생각을 했고. 근데 그게 끼부리는 거더라. 과한 친절은 약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. 오케이. 좀 줄여볼게. 내년에 국수 먹여주세요. 아, 내년이요? 아, 미치겠네. 좀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.